자, 먼저 검색어. 월화수목금토일 배고파. 지우 씨의 키워드예요. 네. 맛있는 음식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베트남 오셨을 때도 먹는 얘기를 굉장히 열변을 토했습니다. 좋아, 좋아. 그리고 이제 혼밥 난이도 얘기할 때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도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난이도 높거든요. 네. 진짜 그 지금도 먹성은 계속 유지되시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최애 음식은 뭐 신가요? 요즘 최애 음식은 그 횟집에 나오는 콘버터. 그게 너무 맛있어요. 어허, 회보다 오히려 옆에 나오는 그 콘버터. 네, 오히려 그걸 한 네다섯 번 추가해 먹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요. 그 횟집에서 서빙한 아주머니도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렇죠? 아니, 추가금 내고 그 추가금 받나요? 요즘 추가금 받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당당하게 먹을 수 네. 있죠. 아. 그걸 다섯 번을 드신다고요? 진짜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는 거 예. 저는 약간 백반을 좋아합니다. 백반? 네. 반맛있지. 그 약간 기사식당에서 먹는 그런 백반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진짜 최고봉은 결국 순정이죠. 돌고 네, 돌아서. 맞아요. 백반. 네. 예. 그래요. 뭐 혼밥도 뭐 요즘 하시나요? 그때처럼? 혼밥은 여전히 좋아하고 혼술도 좋아하고. 혼술도 하시고요? 네. 멤버들이 그래도 있는데 왜 굳이? 가끔 막 그 저희가 막 관리를 막 받으러 다니고 그럼 시간이 안 맞을 때가 많으니까 그냥 뭐 저 알아서 먹는 거죠 뭐. 근데 혼술 나쁘지 않아요. 그쵸? 네. 혼술 좋죠? 혼술 좋죠. 혼술 하세요? 혼술 하죠. 적당히 조절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집에서만 하고 나가서 혼술을 하진 않는데. 그건 좀 힘든디. 그걸 힘들다고요? 네, 저는 좀 혼술, 혼밥, 그냥 혼자가 좀 버거운 스타일이어서. 아, 누구랑 같이 해야 되는 스타일이시고. 그리고 그러면 혼술은 뭐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그냥 집에서. 집에서. 지우 씨는 혼술 밖에서 하시나요? 밖에서 해요. 집에서도 하고 밖에서도 진짜? 하고. 진짜? 밖에서? 밖에서. 그냥 약간 심심할 때? 밖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또 연예인이신데 이렇게 하다가 뭐 그냥 잘 모자 쓰고 예. 뭐 최대한 구석진 자리 가서 진짜? 밥 시켜서 이렇게 먹죠. 처음 들었어. 그리고 멤버들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알겠습니다. 예. 혹시 편의점 앞에 앉아 계신 거 아니죠? 플라스틱 잔으로 아니죠? 지우 씨도 애주가예요. 네. 예. 소지우라고 하십니다. 지우당, 지우당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지우개님, 먹지유한테 내일 저녁 메뉴 추천받고 싶어요. 요즘 꽂힌 음식이나 먹고 싶은 음식 알려주세요. 저는 요즘 그 순댓국 좋아해가지고 순댓국에 소맥 먹고 싶어요. 대박. 술이 빠지질 않네. 제가 소주는 잘 못 마셔가지고 예예. 네, 아니면은 그 일본 술 청주랑 같이 곁들여서 먹어보고 싶어요. 순댓국에다가 네. 완전 약간 아재 입맛. 그러니까 아재 입맛이네요, 진짜. 활동도 어떻게 버텼지? 활동 끝나기를 기다렸겠네요, 오매불망. 그건 아니고요. 근데 살이 왜 안 찌시나요, 진짜? 일단 제가 만약에 그 전날 저녁에 술을 마셨다고 하면 다음날은 좀 최대한 굶는 편이에요. 약간 해장을 안 먹는 걸로? 네네, 그리고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녁에 살짝 뭐 조금 먹고 약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약 공복을 오히려 유지하는 스타일로? 네네네. 이상하다. 오히려 술 먹으면 그 다음날 배 더 고프지 않아요? 나는 그쵸? 일어날 때부터 꼬르륵거리던데? 그치? 나도. 저는 술 마시면 자기 전에 고프고